자, 17번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배우는 문제인데 맞추기 힘들었죠, 그죠? 자, 쓰세요. 순서가 있는 명사가 있고요. 순서가 있는 명사가 있고요. 순서가 없는 명사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명사에 얘가 뭐가 있을까? 챕터. 그죠? 챕터 순서가 있죠? 레슨. 이런 것들, 아, 레슨. 있어야죠. 아이씨, 나도 헷갈린다. ON 써야죠. 수업. 순서가 있죠. 그죠? 세계대전. 순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순서가 없는 명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룸. 그렇죠? 여러분도 호텔 딱 들어갔어요. 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 방금 온 사람이 201호에 묵었으니 당신은 202호에 묵으세요. 아니, 스위트룸에서 묵고 싶은데요. 똑같아요. 202호 묵으세요. 순서대로 묵어야죠. 안 그러죠? 그렇죠? 비행기 게이트. 비행기 게이트. 여러분들, 2번 게이트에서 비행기가 떠났어요. 근데 무조건 순서대로 타야 돼서 3번 게이트에 있는 비행기 타면 북한으로 가요. 그죠? 아니죠. 순서대로 타는 거 아니죠. 순서가 없어요. 트랙, 기차. 순서대로 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있는 명사는 두 가지로 표기가 가능해요. 더, 서수,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명사, 기술을 쓰든지, 더하기 써줄게.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챕터, 더, 세컨드, 챕터. 요렇게 쓰든지, 아니면 챕터 2. 요렇게 쓰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순서가 있는 명사는 서수 앞에는 서수는 서수를 왜 써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서수를 쓰는 이유는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반드시 더를 써야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서수 앞에는 더 써라 이렇게 외운 거잖아. 서수 앞에는 더 써라. 그치? 순서가 없는 명사는 이렇게뿐이 못 써요. 명사 플러스 기수뿐이 못 써요. 더 서수 명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 A, 8번 게이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명사를 쓸때 순서가 있는 명사를 쓰는 방법과 순서가 없는 명사를 쓰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죠? 하지만 명사 기수는 다 똑같이 쓸수 있구나. 됐죠?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17번 보세요. 야, 서수 앞에 더 붙어야죠. 더 썼으면 서수 써야죠. 일단 이렇게는 써야겠죠. 더 다음에 세컨드가 일로 가야죠. 정답 A번. 왜요? 자, 여기 보세요. 액트에다가 현관 펜칠하세요. 액트가 막이잖아. 1막, 2막. 1막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2막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막들을 다 보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트가 법령 이런 뜻도 있잖아요. 행동 규칙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치? 행동만 알지 말자. 막, 막은 순서가 있죠? 그쵸? 순서가 있는 명사니까 요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더 세컨드 투, 더 세컨드 액트 요렇게 쓰든지 둘중 하나로 써야겠네요. 그죠?